네, 오늘 나이사에서는 하나로 의료재단 이병석 원장님을 모시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의 은사님입니다. 아, 오늘 방송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네. 자궁경부암, 이 옛날에는 저 1등 하던 암 아닙니까? 여성에서? 그렇죠. 네, 요새 많이 내려갔죠. 아우, 생존율도 5년 생존율이 이제 80%가 넘어가니까요. 치료도 잘 되고 예방도 잘 되는 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입니다. 결국 뭐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일종인데 자궁경부암 걸린 환자들에서 봤더니 편평세포암 같은 경우에는 99% 정도에서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발견되더라. 그래서 이 원인을 알게 되니까는 여기에 대한 예방 백신이 나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가에서 암 퇴치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니까는 자연적으로 자궁경부암의 유병률도 많이 떨어지게 됐죠.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거는 숫자부터 가지고 또 종류가 되게 많죠. 150종이 넘는 걸로 알려져 있고. 150종이. 예, 예. 그리고 그 중에서 한 40종 종류가 생식기나 이런 암을 유발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번호가 많아요. 바이러스의 그 아형을 발견한 순서대로 번호를 매겼어요. 그런데 이제 고위험군, 저위험군으로 나누거든요.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높은 그룹하고 낮은 그룹. 위험성이 높은 그런 군은 제일 대표적인 것이 16번, 18번이에요. 자궁경부암의 70%를 얘네 둘이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위험군 중에서 잘 아는 것이 이제 6번, 11번인데 얘네들은 이제 생식기의 사마귀를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본지름이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마귀는 별로 중한 병이 아니니까 저위험이고. 그렇죠. 네. 암을 일으키는 건 고위험이고. 네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다. 이게 곧 내가 자궁경부암에 걸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아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자연치유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90% 정도는 자연치유가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평균 감염기간이 한 9개월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1년 6개월의 그 기간 사이에 90%가 자연소실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은 그게 1년 반이 아니라 막 한 10년 동안 계속 있어갖고 결국 암이 되고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이제 이 자궁경부암은 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암으로 발전한다 그래도 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계속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지속적으로 가거나 또 잘 걸리느냐 하는 거 보면은 이제 우선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잘 걸리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젊은 나이에 임신이 된다거나 성경험이 있다거나 그런 분들이 잘 걸리고 일생 동안에 이게 있으면서 섹슈얼 파트너들이 많은 경우에 멀티플 파트너 그런 경우에도 고위험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바이러스가 있다. 그냥 있기만 하고 세포는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은 그냥 무시해도 자궁경부암 검사를 해서 괜찮으면 일반적인 선별 검사로 돌아가요. 자궁경부암 검사라는 거는 이제 펩스미어 같은 거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우리말로 뭐라 그러죠? 아, 그냥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 성이도 들어봤죠. 네. 여자들이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 하러 가면 하는 네네, 그거인 맞습니다. 거죠. 네, 경부질 세포진 검사라고. 세포진 검사라고 네. 하는군요. 그냥 이렇게 피 뽑아서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 보고 이런 거는 안 하죠. 피를 뽑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궁경부에서 브러쉬, 솔 같은 걸로 해서 거기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DNA를 검출하는 거예요. 그 검사를 해서 바이러스가 있다 없다를 알 수 있고 또 아형도 나와요. 몇 번 양성이다. 그럼 그렇게 해서 검사했는데 바이러스가 없다라고 나오면은 그 펩스미어나 이런 건 안 해도 되는 거겠네요? 펩스미어에서 이상이 생기면은 우리가 보통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하죠. 아, 거꾸로 펩스미어를 먼저 하고 그래서 HPV에서 음성이면은 일반적인 검사 주기로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양성이 나오면 특히 이제 고위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오면 그 세포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그다음 스텝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종류가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아형이. 그럼 걔네가 자궁경부암만 일으키는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질환도 일으키나요? 모든 암의 한 5.5%를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걸로 호두남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구강암. 미국서는 지금 구강암의 빈도가 자꾸 올라가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마도 이 구강암 환자의 70%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밖에 뭐 항문암이라든가 질암, 남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표피암 같은 것도 잘 생기고. 그래서 자궁경부 이외에도 요구생식기 암을 일으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신을 남자아이들도 맞추자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남자가. 그래서 남자아이들도 보통 우리가 26세까지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거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무조건 절대 안 걸린다는 건 그건 아니잖아요. 확률을 확 떨어뜨리는 거지.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도 흔한 바이러스들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고위험 바이러스. 근데 국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해 주니까 맞아야죠. 2년마다 하는 검진 같은 것도 백신 맞는 사람도 하면 좋은 거죠. 그럼요. 무조건 해야 되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자궁경부암이 100% 보호되는 게 아니니까. 그럼요. 제가 만약에 이과나 상과를 받았어요. 근데 나는 자궁경부암에 또 걸리기 싫어. 그럼 국가를 또 맞아도 돼요? 네, 맞아도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아주 일찍 맞아서 성 접촉이 있기 전에 맞는 거하고 이미 뭐 한번 걸리고 나서도 이과 맞았지만 사과도 맞고 그랬는데 국가를 맞았을 때 비용 대비 효과 이런 거는 좀 떨어지죠. 하지만 맞는 게 좋죠, 뭐.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맞아서 나쁠 건 없다. 그렇죠. 다른 암은 보통 이제 1기, 2기, 3기, 4기 그러고 간혹 이제 연기라고 부르는 암이 있는데 자궁경부암은 그 연기에 해당하는 것도 되게 여러 종류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형이라는 건 이제 정상세포가 아닌 암 전 단계의 세포로 변해서 이것이 이제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이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자궁경부 상핀의 종양이라고 그래서 그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었어요. 근데 이제 2000년도 초반에 이걸 좀 간단하게 우리가 그 리포트를 내자 그래가지고 로우실, 하이실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두 가지로. 그래서 로우실이라는 건 CIN1 저등급 편평 상피 변형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하이실 그거는 고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자궁암에 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세포가 조금 변형됐으면 그렇죠. 3분의 1 정도까지 감염됐을 때를 우리가 CIN1 그 다음에 3분지 2 미만 또 3분지 네네. 이상 이렇게 나누고 이 편평 상피세포 전체를 했을 때 우리가 자궁경부암 연기라고 우리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거기서 치면이 됐을 때는 이제 치면성 자궁경부암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 아래쪽에만 변형이 됐다고 했을 때 그 변형된 그거는 진짜 암세포는 또 아닌 거잖아요. 이형세포죠. 자궁암이 되기 전에 전 단계의 세포죠. 그러니까 저 단계에서 발견이 되면은 당연히 뭐 처치가 가능 거의 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거를 계속 지켜볼지 치료를 할지는 어떻게 결정해요?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궁 경부 질 세포진 검사 네. 이거를 우리가 가장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세포 검사뿐 아니라 인유두종 바이러스도 검사도 하고 또 질 확대경 검사를 해서 또 조직 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 정확히 병변이 뭔지를 알아가죠. 거기서 이제 이상이 있다 없다가 나오면 이제 그게 우선 제일 중요하죠. 우리 일반 국민 여성들이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항상 주기적으로 잘 하셔야 돼요. 공단에서 연락이 오긴 해요. 2년에 한 번씩 여자분들은 그렇죠. 받으라고. 국가암지원사업이 한 여자분들은 자기 태어난 해 예를 들어서 90년도에 태어났다 92년도에 태어났다 그러면 짝수년도에 맞아요. 하게 되고 그걸 진짜 꼭 빠지지 않고 받아야겠네요. 반드시 여성들이 해야 될 검사입니다. 그 옛날에는 그냥 눈으로 사람이 들여다보고 요 정도 말고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게 뭐 시약이며 뭐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자궁경부 질세포진 검사의 문제점은 민감도가 좀 떨어져요. 즉 민감도라는 것은 자궁암이 있는데 네. 자궁경부 그 세포 검사를 해서 자궁암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암이 있는데 우리가 발견 못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검사만 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그 세포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 저희가 보통 학회에서는 1년마다 하는 거를 권장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국가 암검진 사업에서는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자궁경부암 세포 검사를 지원을 하죠. 그리고 이제 원인을 아니까 이제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같이 하게 되면 그 민감도를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궁경부암 그 세포진 검사도 하고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도 하고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두 개를 다 같이 하면 같이 하면. 같이 하면.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제 친구가 최근에 저한테 자기가 검사를 받았는데 아스쿠스? 뭐 아스쿠스? 세포가 이상한 뭐 세포 이상이래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데 저도 처음 들어서 잘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그래? 그런 게 있어요? 예, 조직 검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세포 네, 검사예요. 네. 세포 검사를 해서 이제 아스쿠스라고 그러는데 아스쿠스는 뭐냐면은 atypical squamous cells of undetermined significance. 그러니까 세포가 이상한 게 보이긴 하는데 그 의미는 아직 잘 모르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의미 비결점 네. 편평 세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약간 찜찜한데 이형성증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세포가 괜찮은? 예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아스쿠스라고 뭐예요, 얘는? 확인되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방법은 다시 그 자궁경부 질세포진 검사를 6개월, 12개월 때 두 번을 해서 그것이 음성이 나오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괜찮으니까 저 주기적으로 이제 하시던 대로 네. 세포 검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HPV 바이러스 검사를 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음성이 나오면 그것도 역시 일반적인 선별 검사로 돌아가죠. 근데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질 확대경 검사라 그래서 질을 통해서 자궁경부를 이렇게 한 4배에서 수십 배 이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보고 거기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러면은 만약에 무슨 자궁경부 세포 이상이 떴거나 뭐 이형성증이다 이런 게 떴으면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네요. 그럼요. 이게 필요하죠. 그래서 저등급 세포 이상이 있을 때도 우리가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그 다음 스텝이 또 달라져요. 그래서 고위험군의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나오면은 질확대경 검사를 또 하게 되고 바로 또 질확대경 검사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나라 여성들이 이제 젊은 여성들은 산부인과 병원 문턱이 좀 높잖아요. 그런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런 것들을 다 조기에 발견을 해서 쉽게 치료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자궁경부암 검사를 문턱이 이제 좀 낮아가지고 가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 환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같은 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보통 한 24시간에서 48시간 전에 본인들이 이제 질세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고. 아, 하지 말아야 되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생리기간이다 그러면 생리기간은 좀 피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궁경부 질세포진 검사 같은 건 이제 민감도가 좀 떨어지는데 출혈이 되면 이 혈세포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진단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고 정확성이 더 떨어지겠군요. 그래서 그런 기간은 피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로 의료재단의 이병석 원장님 모시고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